12월 23일 월요일 KBC 3분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3분 브리핑은 KBC 광주방송 페이스북 페이지 KBC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에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견된 신원미상의 유골과 5.18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 합동조사반이 정밀감식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유골이 묻힌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도로에서 시외버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현장에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블랙 아이스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올해는 도시철도 2호선과 광주 순천 경전선 사업 등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꽉 막혀있던 광주 전남 수건 사업이 해결된 한 해였습니다. KBC 연말 기획보도 첫 번째 순서로 장기간 필요하다 해결된 현안들을 살펴봅니다. 일부 시험 문제를 시중 문제집에서 그대로 베껴 출제하거나 시험 힌트를 일부 학생에게만 제공한 광주 전남 지역 고교들이 적발돼 논란입니다. 어제 새벽 화재로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모텔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어 스프링클러와 옥내 소화전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노후 건물이 소방법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직원 자녀와 친인척 채용 비리 등으로 논란이 된 전남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일도 광주와 전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하루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 낮 기온은 9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잠시 후 KBC 8뉴스에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